진행을 맡은 정윤희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품바명으로는 저는 9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 검색하시면 요즘엔 9월이라고 검색하면 저 나오더라고요. 예전엔 안 나왔는데 오랜만에 검색하니까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전국 품바 예능인 협회라는 협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바들의 현실이나 품바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많이 담기 위해서 저희는 현업에서 또 모든 회장님부터 이사님, 저희 실장 단들까지 다 현업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제 품바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협회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실수록 이런 뭐 팔도 품바대회라던가 또 우리 명인 품바들의 많은 공연할 수 있는 무대의 장소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또 많은 지지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산청에 오신 걸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자, 저희가 이 여러분들이 많이 지루해 하시는 거는 다 제외를 할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애국가,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례, 세 번째 우리 군수님 말씀, 요런 거는 저희가 싹 없앴어요. 왜 없앴냐면 계시는 분들 지루하신 것도 지루하시겠지만 우리 군수님께서는 나중에 시상을 또 열심히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고 계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 계시면요 안쪽으로 땡겨 오셔서 앉으셔도 되세요. 앞쪽이 해가 조금 드니까 해 안 드시는 곳부터 앉으셔서 열심히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셔서 먼저 첫 번째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개회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전국품바예능인협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요 품바협회 검색하시면 1번으로 나오는 팀입니다. 저희 쪽으로 검색을 많이 하셔서 의뢰를 해주시는데 그 주축을 맡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이 저쪽에 와 계십니다. 방금 전에 마이크 잡고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조영진 회장님께서 오늘 심사를 봐주실 예정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 앉아 계시는 분은 저희 윤선애 이사님이 또 옆쪽에 같이 심사를 봐주실 예정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하고 또 같이 음향을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이 한 분 더 계세요. 조한신 실장님이라고 안쪽에서 음향을 보고 계셔서 인사는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저희도 통성명을 할 때 자기소개를 먼저 하잖아요. 그쵸? 저희도 산청에 처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먼저 통성명을 자 인사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힐링 산청 팔도 품바 대회는 첫 회를 맡고 있습니다. 이 첫 회에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회식 겸 개회사 겸 축사를 요청을 드린 분이 있는데 우리 일단 임종식 우리 축제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자, 우리 축제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혹시 아직 안 오셨어요? 아유, 오셨어요. 자, 우리 축제위원장님이 먼저 올라오셔서 여러분들께 이 대회를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유라던가 또 계시면서 즐겁게 보실 수 있게끔 한바탕 또 올라오고 계십니다. 저희 축제위원장님이신 임종식님께서 올라오고 계시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나라는 박수기심이 야박해. 그치? 어서 오십시오. 아, 오늘은 어제보다 더 멋지십니다. 가볍게 축사 겸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조영진 회장님 그리고 품바 예능인 여러분들 산청에 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산청은 힐링의 고장이고 오늘 이 축제의 주제는 산청 힐링에 빠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초 또 한방 이게 다 힐링이지만은 산 좋고 물 맑고 또 공기 좋고 또 보시는 바 같이 들판에는 이 황금빛 벼가 익어서 이 산청분들이 다 먹고 남습니다. 이게 다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베풀어주고 할 그런 고향이 이 산청입니다. 여러분들 오신 것을 환영해드리고 또 오늘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오늘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계획 이제 축사가 한 분 더 남아 계십니다. 저희 전국 품바 예능인 협회 조영진 회장님의 축사 겸 우리 계획 선언 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를 안 치잖아요. 그럼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시니까 박수를 좀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엄청 여유로우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삼청 축제 그리고 임종식 축제위원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께 이렇게 굉장히 수고하신 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는 이제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개회식을 뭐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개회 선언합니다 하면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각설이 엿쟁이 무슨 엿장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각설이라는 뜻은요. 저 삼국시대에 김유신, 김춘추, 원효대사 이렇게 세 분이 삼국통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김유신, 김춘추만 한 게 아닙니다. 김춘추는 정치로, 그리고 김유신은 힘으로, 그리고 원효대사는 종교로, 불교로 했는데 그 원효대사가 인도에 가서 불경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그대로 속세인 분들한테 소개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풀이해가지고 전국 무속인들한테 이걸 퍼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에 대한 거를 알려주고 그래서 삼국통일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깨달을 각자 설파할 설자에서 삼국시대부터 각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각설하면 그냥 막 거지다 하지 마시고요. 왜 각설인지 또 왜 이런지를 조금 이따 이제 공연을 보시면 아 이래서 각설이고 아 좋은 말 재밌는 말도 많이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지금부터 품바대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멀리서 서울 경기권부터 밑으로 따지면 또 부산 대전권까지 많은 분들께서 우리 산청을 찾아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앉아계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좋은 공연을 위해서 연습은 정말 오래전부터 하셨다고 해요. 그 연습했던 모든 것들을 펼쳐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와 또 웃음 있는 얼굴 표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즐거워하시는 이런 액션들을 보고 저희 품바님들이 힘을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기성의 품바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부 다 이제 품바를 막 시작하셨고 품바일을 이제 막 배우셔서 하시는 새내기 품바들의 아마추어 품바 공연입니다. 저희는 기성 세대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공연을 되물림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멋진 품바라는 이름에 맞는 공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저희가 총 참가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거고요. 저희 심사위원분들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계시는 분들 개회선언까지 다 들으셨으니까 먼저 축하 공연을 올려드리고 1번 참가자를 맞이하겠습니다. 저희 축하 공연은 전문 난타 공연으로 올려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저희 품바 공연 해주실 품바명은 짱구라는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또 짱구라고 하시면 다 나오니까요. 본명 최용길님께서 여러분들께 공연을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보실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대답하시면은 보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네. 최용길 품바 짱구 우리 짱구 품바님의 멋진 몸 난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난타공연 바로 올라갑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지금부터 속도가 더 올라갑니다. 박수와 환상 한번 주세요. 음악과 함께 우리 조한신님의 장군 안타쇼 하나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이 있으면 음악이 나옵니다. 남들이야 즐거워서 꼴꼴 웃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숨을 쉬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앵콜 앵콜. 자, 여러분들이 앵콜을 외쳐주셔서 저희 두 품바님을 다시 한번 더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우리 짱구 품바님과 우리 신이 품바님 두 분이 합동 난타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열심히 엮어서 묶어봤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번엔 포지션을 바꿔서 국이랑 장구가 연주자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어요? 네, 이참에 소리 없이, 음악 소리 없이 우리 짱구 품바님 장구 한 번만 연주해 주세요. 짧게, 자, 짧게 우리 무음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박수! 우리나라 품바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무음 난타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앵콜 공연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박수와 함성 한번 주세요.
저희가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이 두 분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앵콜을 계속 해주시니까 인사는 또 해야지. 둘이 손잡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같죠? 나 못 살겠다 진짜. 진짜. 자, 촬영. 자, 경례. 네, 이런 게 한번 또 웃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합니다. 자, 앵콜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저도 한번 연주를 해드릴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러면 저희 전국 품바 예능인 협회만 갖고 있는 리듬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연주자로 나서야 되니까 또 아, 저 힐에서 내려가면 작아져요. 자, 자감 조금 내려와서 저희가 요즘에 새로 만든 뉴페이스라는 곡으로 우리 어린이 친구들 분명히 안에 숨어 있을 거예요. 또 멀리 계시는 우리 외국인 여러분들까지 아실 수 있는 곡으로 뉴페이스라는 곡으로 저희가 난타시 하나 더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을 주시면 음악이 나옵니다. 보실만 하세요? 괜찮았습니까? 저희가 오프닝 공연으로 엄청 빵! 하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는데 아유 멋있었나 모르겠어요. 뒤에 출연자분들은 좋다는데 멋있어요? 자, 앞으로 저희 품바들은 이런 것까지 합니다. 이런 맞춤 난타라 그러거든요. 저희끼리는 이 난타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많이 올려드리니까 어떤 공연장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품바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저희가 오프닝 공연으로 기존에 정말 20년 차, 10년 차의 품바 공연을 올려드렸습니다.